백민철 총분장입니다. 시작할까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Okay. 그래서 careful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그 다음 무슨 얘기 할지 민철이는 알죠. 똘똘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얘가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붙어 있으면 하다 시가 되고요. 자, 문장을 하다 시로 시작하면 뭔가 부탁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총룡이 너 오늘 심 전번에 10 아닌데 이거 아직 시작 안 될 텐데. 청룡아, 응. 너 교재가 다 끝이 났는데 오늘은 패드 안 하고 1대1 할 거니까 시험 치고 그 다음에 1대1 할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may throw tomatoes in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Okay. 그래서 tomato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니? 너에게. 나에게겠지. 나에게. 잠깐만요. 프린트 가져갔어 혹시? 사실 프린트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그래? 프린트 안 했나?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y people throw May people throw at me. At m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양씨 May. 그렇죠. May는 여기서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이라고 해요. 추측의 양념이야. 오케이.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one Not 그리고 Not one Not two Not two But 40,000 kilogram of them. 오, 40 영어로 써볼게요. 40,000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쓰면 kilogram of them 이거요.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Tomato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That's because you are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omato festival okay.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혹시 영어로 표현 가능할까요? Why? Why? May people throw Oh, people throw tomatoes tomatoes at me. 와우. 좋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 Why may people throw tomatoes at me? Why may people throw tomatoes at me? 오케이, 좋아요. 오, 잘했네. 조금만 기다려. 클래스 카드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Come
tomato festival. For tomato, but for the tomato fight. Fight. Okay.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Crows become red. Crows become red. And your. And your. Face and body. Face and body. Also. Also. Turn red. Too. Red. Too. Okay. 자 여기서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대한 설명할 건데요. Become의 뜻은. 턴의 뜻은 원래는 돌다 회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녀석 둘이 이 become하고 턴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데요. Red 무슨 뜻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란 뜻도 있고 red car 하면 빨간 Red car. 빨간 자동차죠. 빨간 차죠. 무슨 시예요, red? 이름시. 이름시도 됩니다. 빨간색일 때. 빨간색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인데, red car. 어떤 car? Red car. 어떤 시입니다. 어떤 빨간. 자, 그래서 become 뒤에 어떤,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둘 다 어떻게 변한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런 거 할까? 이거 말고 혹시 이거 알아요? The leaves?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고 같은데. 뭐 맞든 틀리든. 뭐. 나뭇잎들이란 뜻이야 이거. 나뭇잎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나뭇잎들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뭇잎들이 The leaves 일단 읽기 The leaves turn yellow in the fall. 뭔 소리일까?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턴 뒤에 어떤 시가 어떻게 변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턴은 원래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 학교에서 봤을걸? 배웠죠? 한번 읽어볼까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뭔 소릴까? 두 블록 직진하시고요. And turn left. 그리고 뭐 하세요? 왼쪽으로 돌아. 회전하란 말이죠.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구석에서. 오케이. 돌다 회전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y are. There are no more tomatoes. No more tomatoes. 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잘했어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다시 두.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n. After the party. After the party. Day. Day 해도 되고. People. Jump into the river. Jump into the river. One more fun. Okay. 좋습니다. 자, 대는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무슨 뜻이 있었더라? 그때. 그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지.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into the riv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한번 해
해볼까요? 우리말 질문. 어디로 사람들이 뛰어드니 더 많은 재미를 위해.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people jump from a gun?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people jump. Where do people jump for more fun? 이렇게 물어봤더니 People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하다시 두죠. 오케이. 계속해서 It's very messy.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Really exciting. 자. 이시 뭐 대신 왔을 것 같아요. 토마토. 그렇지. 오. 뭐 그런 것들하고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에 다 넣으면 또 토마토 페스티벌 is very messy but 더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도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오세요. 청룡이 먼저 오세요.